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이제 하자 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249페이지로 가시면 249페이지요. 하자 심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하자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하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자를 하자 보수 보증권자에게 우리가 하자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자 내용을 절차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업주체라고 그랬어요.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하자를 바로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가 조율을 하다가 조율이 안 되면 거기에서 하자를 15일 이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 하자 보수 계획을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하자 보수 계획도 제출을 안 해주고 15일 이내에도 하자를 처리를 안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자 심사 분쟁 위원회에 우리가 제소를 해서 거기에서 하자 분쟁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배우느냐? 그러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를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이렇게 위원회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하자 심사가 있다. 그러면 하자 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구를 하겠지만 이 내에서는 또 하자 심사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둬요. 그래서 하자 심사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둬요. 위원회를 두고 또 그 다음에는 하자 재심분과위원회를 둬요. 위원회를 이렇게 둔다. 그러니까 이 하자심사분과위원회에서는 하자를 심의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자 심의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하자 분쟁 분과위원회를 둬요.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 그러면 분쟁에 대해서 하자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하자 분쟁 분과위원회예요. 그럼 하자 재심 분과위원회는 뭐냐? 이 하자를 심의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 그럼 하자의 이의 신청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하자 심사 하자 재심 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하자심사 분과위원회도 강제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 하자심사 분과위원회는 벌써 이렇게 세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자심사 분과위원회는 몇 개 이상 두어야 되느냐? 강제 조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 개 이상 두어야 돼요. 여기 벌써 세 개 나왔잖아요. 그럼 세 개 이상 두는데 얼마까지 두어야 되냐? 다섯 개까지 둘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하자심사분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0명 이하로 이렇게 50명 이하로 구성을 해요. 그러면 몇 명?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위원장 1인이죠? 1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50명 이하로 구성을 하니까 이 구성을 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한다. 50명 이하로 하기 때문에 3개로 한다면 봐보세요. 3개로 한다면 우리가 인원수를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이렇게 둘 수 있다? 9명. 최소가 9명이에요. 9명에서부터 그러면 9명에서부터 제일로 많이 해야 16명이네. 3개를 둔다 해도. 그러니까 15명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하면 돼요. 분과위원회는 그러니까 3개 이상 5개까지 둘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9명에서 15명까지 둘 수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하면 5개를 둔다. 그러면 5, 9, 45, 45명이 되잖아요. 여기서 5명이 남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했을 때 우리가 분과위원회가 적게 구성이 됐을 때는 9명. 그리고 많이 구성이 됐을 때는 15명.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16명까지 갈 수 있지만 세계로 그래서 15명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의로 또 우리가 둘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소분과위원회인데 소위원회라고도 할 수 있고 소분과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위원회는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인원수가 또 적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제 우리가 하자심사를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거기에서 249페이지죠. 그럼 여기에서 하자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시험에 조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누구가 하자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랬나요? 입주자 등이 할 수 있고 임차인 등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입주자 대표 등이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임차인 등이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누가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사용자가 답이었어요. 사용자는 어떻게 해요? 기출에서 이렇게 보시면 사용자는 여기 하자심사를 요구할 그런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답이 됐어요. 이렇게 출제가 한번 되었고 출제는 지금 이제 한동안 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후에도 좀 출제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영역이 좀 있어요. 여기보다는 낸다면 그 앞에 하자 절차에서 우리가 많이 낼 거고 여기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어디를 보실 수가 있냐면 여기서 한 번 더 보신다면 252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어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2번을 보시면 분과위원회는 9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자심사분과위원회, 분쟁분과위원회 그래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분쟁분과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한다. 하자재심위원회는 이의신청 사건에 하나여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소위원회를 또 둘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섯 개 이내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양가로 4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서 우리가 이제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1항에서부터 6항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급에서 4급까지의 공무원, 1급에서 4급까지의 공무원을 우리가 한 사람 이렇게 두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있어요.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두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두어야 되는 사람들이 판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우리가 또 두어야 되는데 이 3호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7명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는 7명 이상이 그 위원회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변호사, 검사, 판사는 우리가 7명 이상이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건설공사라든지 건설업, 건설용역업, 감정평가사 등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우리하고 관련이 된 거 주택관리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도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가 7번에 나와 있어요. 255페이지에 이렇게 오시면요. 그러면 어떤 사건을 여기에서는 분과위원회에서 하느냐 하면은 그 재심 사건하고 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그 위원장이 직접 주재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을 한번 또 봐주시고 또 넘어가서요. 우리가 조정의 처리 기간이 있는데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60일도 한번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간단하게 좀 보고요. 넘어가서 다음에 무엇이냐 그러면 장기수선계획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장기수선계획을 이렇게 보시면 장기수선계획은 2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기수선계획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이 좀 작아요. 작은 대신에 우리가 좀 이해를 많이 해야만이 좀 이제 틀리지 않고 풀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첫째적으로 장기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이거는 수립 대상이 되겠는데 수립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장기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00세대 이상이면 이 수립을 해야 된다. 300세대 이상이면 수립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느냐? 그냥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이라든지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그래서 승중 지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상 복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중앙집중 난방 방식이라든지 이 주상 복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300세대 이상이 되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것만 설치가 되어 있어도 300세대가 아니어도 설치를 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범위를 봐보면 야 300세대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30세대인데 승강기가 있어. 그러면 장기선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아니면 수립 안 해도 돼요? 응? 수립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30세대밖에 안 돼서 관리사무소도 없어요, 우리 아파트는. 응?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5층은 넘으면 아파트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수립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관리 주체가 수립을 해요. 되게. 관리 주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입주자 대표 회의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수선은 누가 관리 주체 아니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수립을 해야 되고 규모는 이 정도 이상이 되면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 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면서 150세대가 여기 붙잖아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중지주가 있으면 의무 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인데 150세대는 이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더 좁혀주는 거잖아요. 150세대라고 이상이라고 한정을 시키잖아요. 의무관리 대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범위는 더 의무관리 대상보다 더 넓은 거예요. 넓어서 그거보다 작은 그런 세대수를 가진 데에도 중앙집중 난방 방식을 우리는 100세대인데 중앙집중 난방 방식이야. 아니면 지역 난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어. 그러면 장기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선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수립을 할 거냐, 그게 또 이렇게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선 계획은 우리가 사용 검사를 맡은 날로부터
사용검사일이 여기에요. 사용검사. 사용검사를 이렇게 맡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는, 1년 이후부터는 장기수선 우리가 충당금을 거둬야 해요. 그러니까 장기수선 계획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짜여져 있기는 하나, 여기서부터 비용을 우리가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용을 받을 때는 뭐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볼 수는 있겠으나 대개 보통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계획기간이 돼요. 계획기간은 뭐 대개 한 50년에서 60년을 이렇게 많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50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개 걷을 때 어떻게 걷나요? 이렇게 걷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3년 단위로 대개 계획을 잡아요. 이렇게 3년 단위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대개 이게 이제 어디에 이렇게 이 3년마다 계획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요율에 대해서는 요율과 절차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관리 규약에서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요절하면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요. 그래서 요율과 절차는 우리가 관리 규약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규약에서 우리가 요율과 절차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정하는 거예요. 관리 규약에 정해야 하는데 요거를 쭉 해서 우리가 그 몇 년에서 몇 년은 10% 또 몇 년에서 몇 년은 이렇게 3년, 2020년이면 2020년부터 23년까지는 10%, 24년부터 27년까지는 뭐 1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를 시키면서 계속 이 관리 그 장기수선 계획을 이렇게 관리 규약에다 명시해서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장기수선 계획을 이렇게 잡아놨다면 여기까지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억을 거둬야 된다. 600억. 그럼 600억을 여기까지 걷어오는 거예요. 50년 동안에 우리가 600억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의 총액이 되겠지요. 그것을 이렇게 연수를 나눠서 이 600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0세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1000세대가 계속 600억씩 이렇게 걷어간다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똑같하게 이렇게 걷어서 600억을 만든다면 이거는 한 달에 우리가 보통 얼마씩 걷어야 이게 50년 동안 걷으면 이 600억이 되겠어요. 이게 1만원씩 만원씩 한 세대당 만원씩 걷으면 우리가 6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수선 계획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기준. 그래서 제7조 9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별표 1인데요. 이건 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이렇게 나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계속해서 50년 동안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시설물은 30년 갈 거야. 그리고 30년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이 배전반에 대해서는 이건 20년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누가 정해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이렇게 정하겠죠.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죠. 이 사람 책임하에서 이제 그 지어서 시공사가 지긴 지었겠지만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이 사용검사를 맡을 때 그러면 이 직접 이 사업주체가 관리 주체에게 이렇게 넘기라고 그랬더니 관리 주체에 넘기면서 그냥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 주체한테 넘기려고 해요. 그냥 관리 주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뭐 장기수선 계획이 제대로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거 불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사업주체가 어떻게 하냐면 사업주체는 시장 등이잖아요. 시장 등이 이제 사용 검사를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사업주체는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 등에게 이렇게 제출을 해라.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고 하면 주택가로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주택가에서 딱 보니까 장기수선 계획이 시원찮네. 그럼 다시 해오세요. 이렇게 하고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그러면 사업지체는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용검사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장기수선 계획도 신경 써서 이렇게 넣으면 그 장기수선 계획을 어디에서 이렇게 그 시장 등이 이제 관리 주체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관리 주체에서 우리 장기수선 계획 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가져가세요. 그러고 서류 이렇게 넘겨줘요. 그러면 관리 주체는 그 장기수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용이 되겠죠, 비용. 수선 비용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장기수선 비용이 얼마가 이렇게 책정이 될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용을 이제 사업주체로부터 건네받아서 이렇게 그 계속 관리 주체가 이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 장기수선 계획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관리 주체는요, 관리 주체는 요거를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하기도 하고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검토를 해요. 검토는 얼마만 해야 되냐? 그러면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거는 이제 강제 조항이에요. 그런데 조정은 3년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무 사항은 아니요. 조정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검토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정은 의무는 아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조정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검토를 했더니 이 장기수선 계획이 지금 시세하고 안 맞아, 돈이. 그래서 이 장기선 조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되게. 지금 시세하고 안 맞으니까 그 금액을 증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데 아니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물가도 오르지도 않았고 장기선 계획을 잘 만들어 놨네. 그러면 3년 만에 조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딱 맞는데 뭘 조정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3년 전에 조정을 한다면 조정할 일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조정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갑자기 변압기가 우리는 변압기가 25년이 되면 변압기를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장기선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년밖에 안 됐는데 이 변압기가 그냥 완전 맛이 갔어요. 펑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그때는 5년 뒤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해놨는데 이게 터졌기 때문에 긴급 수리가 가능해요. 그런 것은 그냥 즉시 갈고 긴급으로 처리했다고 이제 또 그 입대위에서 의결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긴급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유지는 다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늘리고자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발전기실에 있는 축전지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발전기를 이제 구동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축전기가 좀 방전이 좀 이렇게 되지도 않았고 아주 쌩쌩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5년 교체 주기가 있거든요. 5년에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 뭐 너무 힘도 좋고 이게 잘 돼. 그러니까 우리가 1년, 2년 뒤로 미루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조정 기간이면 그냥 그 기간 내에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2년 전에 조정을 했는데 지금 해야 되니까 또 조정을 해야 돼. 그럼 3년 전에 조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를 미룰 때에 이거는 그냥 막 미루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면 입주자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돼요. 그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찬성을 받는 건데 서면 동의를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3년 전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조정을 한다는 것은 되게 이렇게 아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금액을 증액시키는 거야, 금액을.
금액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입주자 등한테 지금 장기순 충당금을 더 받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조정이라는 것은 3년 전에 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조정해놨고도 다음 달에 또 조정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 마음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입주자 등한테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해. 동의를. 이 금액을 증진시키면 계속해서 관리비를 더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입주자가 얼마나 손해야.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여기에서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서 조정을 해서 금액 조정을 계속 뭐 이제 올리든지 어쩌든지 하면 입주자한테 받아서 해라.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난 뒤에는 3년이 지난 뒤에는 그 물가가 아무래도 3년 뒤면 오를 거고 뭐 변동된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그냥 알아서 조정을 한 번은 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제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서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하는 거죠. 3년이 됐을 때에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때 이제 의결로 3년이, 지난 후에는, 3년 후에는 입대의 의결로 이렇게 가능하다. 의결로 가능. 그래서 의결을 맡아요. 장기성 계획을 조정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고 장기수선 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이 있어요.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장기 수선 충당금의 총액은 여기 600억. 이렇게 우리가 600억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체증법을 쓰거나 예를 들어서 정액법을 쓰거나 체감법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보통은 다 체증법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장기선 충당금이 조금 들고 나중에는 장기선 충당금이 많이 들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건물이 낡으니까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리모델링 같은 걸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수명을 확 늘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 웬만한 것은 다 뜯어서 다 고쳐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래프가 형성이 될 거예요.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장기선 충당금은 총액이라는 것은 이 600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임의대로 600억을 잡아놨지만 그러면 계획 기간 중에 장기선 수선비 총액도 600억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연간 수선비 총액을 이렇게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연간이면 우리가 어떤 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월간 세대별이잖아요. 월간인데 여기서 월간 세대별 세대별을 이제 월로 나누어서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12를 곱하면 1년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 계획 기간이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계획 기간이 50년이라고 그랬으면 50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응? 그렇게 해서 월간 이렇게 되는 거고 월간을 하려면 이렇게 분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면적별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월간 세대별이니까 이제 세대별로 구하려면 이 세대별은 여기다 면적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총 면적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위에다가 세대의 면적이 들어가면 되겠죠? 세대 면적이 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면적대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니까 세대 것만
총 면적에서 세대권만 이렇게 구분이 돼서 월간 세대별 장기선 충당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가 그 세대가 내야 되는 금액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걸 공식으로 생각하면 막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짜여지는 것을 보면 아주 그냥 뭐 공식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구해놓고 분배를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봐보세요. 265페이지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등에서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쓰려면 장기수선 계획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계획 속에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계획을 수정해서 만들어야 된다니까. 계획을 쓸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 계획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러면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조심을 안 하면 이 과태료를 딱 얻어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 3년 전에 조정을 하려면 입주자 가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 이때 이런 사람들은 막 그 급하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가자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법이 이래요. 법이 이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시험에도 나오죠. 중요하니까.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가반수 서면동화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해당 공동주택의 가반수 이상 그러니까 입주자의 가반수 이상 서면동의가 있으면 이 아래 거를 쓸 수가 있대. 그리고 어떤 거냐 조정 등의 비용이에요. 아까 그 예를 들어서 하자 보수를 하는데 조정에 드는 비용 그리고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그리고 1호 2호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장기선 뭐 충당금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 절차하고 사후 승인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 절차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 장기선 충당금은 장기선 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그 요율은 장기선 충당금을 걷는 요율은 1년이 지난 때부터 사용 검사 기간으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우리가 걷는다고 그랬고요. 그 요율에 대해서 걷는 요율에 대해서는 관리 규약에다가 명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기선 충당금을 이렇게 걷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